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단호하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아닙니다. 또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뭡니까? 네 번, 다섯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예, 그분이 뭐 세례 요한이 유창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귀신 쫓은 것도 없어요. 성경에 세례 요한이 귀신 쫓았다거나 능력 행한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회개하시오. 천국에 가까웠으면 그 천국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소. 그거 아주 그것도 짧게 고사역하고 그냥 순교하고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내가 얼버무리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각자는 자기의 그릇이 다 있고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나름대로의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낼 것도 없고, 누구를 뭐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 사명만 잘하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이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괄호 해놓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의 예언을 했어요.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이요. 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그런데도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그에게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사실은 세례 요한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확신은 없었는데 그 말씀하기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 지금 그도 세례 요한도 확신을 한 거.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가 보면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그 줄곧시다.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38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젖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다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안드레와 함께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나를 저출하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래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를 쫓지 마라. 나를 쫓지 말고 저분을 쫓아가라. 그래서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쭉 설명을 하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가서 안드레를 또 데려와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를 먼저 부르네.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더라. 이게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그때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원래 사도 요한이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는가 봐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다른 데도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요.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넣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이 과정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였던 자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였던 자를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도록 하는,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거기 두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제자였었는데 이건 자기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들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제자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제자훈련이 이게 사고가 많이 나요.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자기 제자와 하더라고. 이상합니다. 그거 이상해요? 자기 제자를 삼아요. 내가 훈련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냐고. 아니, 내 제자를 삼으니까 섭섭한 거죠. 내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물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했지만 그건 내 제자 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가 가르쳤는데 내게 섭섭하게 한다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 상처받는 것은 내 제자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처럼 떠나 보내야 돼요. 누구로? 예수님께로. 아멘. 예수님께로 떠나 보내야지 그내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섭섭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짧은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분이 한 거는 그저 회개하시오.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 세례 준 겁니다. 그래도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겁니다. 그 3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진정한 사역자예요.
내 제자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다 예수님께로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지, 그들을 계속 내 제자로 삼으면 됩니까? 내 제자라고. 그 제자 훈련이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뭐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붐을 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 중에 간혹 자기 제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되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저같이 이 목회하는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게 되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둘씩 묶어서 보내시면서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신발도 단순하게, 옷도 단순하게, 먹는 것도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이 떠나보내는 일을 잘 못해요. 예수님께로 다 보내, 영광도 다 예수님께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짧게 하는 영상을 이제 우리가 임팩트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긴 이런 영상을 중요한 부분만 탁 잘라가지고 쇼트하게 해서 이제 짧게 보내는 몇 초로 보내는 그런 그 영상이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저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진짜 임팩트한 멋있는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박수를 안 친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예배 중에는 하나님만 박수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좀 지나치다 할 만큼 생각이 되기는 되는데, 뭐 사람도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예배 중에는 박수를 안 친대, 예배 중에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박수를 받으셔야지, 우리가 뭘좀 잘했다고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다. 그 아주 임팩트 하더라고요. 아주 몇 초, 길어야 한 2, 3초 되는 그 메시지인데요. 그런 게 가끔 그 유튜브 동영상에 뜹니다. 어떤 분이 누군가가 그거를 딱 캡처해가지고 그분만 띄웠는데 아주 그분 그게 사명인가 봐. 여러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아주 그 핵심적인 것만 임팩트하게 그것만 탁 따가지고 올리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사역이더라고요. 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말 맞다. 그 전후 좌우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이 참 맞다. 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오직 예수님께로 다 돌려보내, 영광도 그분에게 돌려보내야 되고, 사람도 그분에게 돌려보내야 되고, 어쩌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떼같이 몰려들 때요, 자기가 메시아인 채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 이단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자기가 메시아인 척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라니까요. 그게 이단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인 사람이 없습니다.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싹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슬그머니 이렇게 가로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마음속에 교만의 영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교만한 영을 줘요. 그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예수님 자리를 쭉 빼고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싹 슬그머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이단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내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3장에 가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우리는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탁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흘려보내는 돌려보내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고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드러냈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일생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늘 평생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단연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나는 선지자도 아니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라고 겸손하게 말했던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를 알고 우리의 사명을 알고 각각 맡겨주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